이권희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찾고 공략을 해보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이권희 대표님께서는 오늘 올 투게더 올 온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영어로 나와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이번에 CES에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답니다. 제가 뭐 CES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이런 문구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후기를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자, 이권희 대표님, 이게 어떤 뜻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뽑아내야 될까요? 예, 일단 이번에는 뭐 JP몰 헬스케어는 번중만 울린 것 같고 오히려 CES가 상당히 이제 기간이 많이 겹쳤는데 오히려 더 화두가 좀 많이 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사 돈으로 다들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갔다 오신 분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쵸.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화두가 이제 올투게더 올원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모두 같이 하고 모든 거에 다 장착된다. 한마디로 AI가 모든 기기에 모든 사물에 점점 확산되는 거를 이제 그 한마디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AI가 이제 스며드는 흐름, 모든 곳에 스며드는 흐름이고 이제 예전에 무슨 AI 지금 이제 말을 올해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AI란 말을 굳이 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AI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이 대거 등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IT 산업이라든지 이제 디바이스들의 AI가 어떻게 탑재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스스로 연산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 AI가 AI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개별 기기들이 다 등장을 했는데 다양한 뭐 가전 기기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일단은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산업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게 시장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온 디바이스 AI를 가동하려면 결국에는 엣지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텐데 네. 엣지라는 건 이제 말단, 끄트머리, 모서리라는 뜻이죠. 이제 모서리까지 다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기기들이 발전한다, 반도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GPT-4, 뭐 GPT 얘기하면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는 클라우드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최소화하고 개별 기기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끝단에서 이제 연산하는 의미로 엣지 A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비행 드론 그다음에 스마트 CCTV, 그다음에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이런 거에 주로 활용이 될 텐데 PC까지도 나오고 있고 뭐 자동차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쪽에 대한 뭐 전쟁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주목받는 이유가 뭐 실시간성이라든지 뭐 비용 절감,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네. 이게 클라우드만 계속 받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망 사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6G 얘기를 했던 이유도 그쵸. 여기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저전력 반도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과부하 걸릴 수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전력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속도 저하, 취약한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쓰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뭐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또 이제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마다 이제 쓰는 게 다 다르죠. 예, 주로 쓰는 거 위주로 해서 AI 기능이 더 발달할 수 있게 학습을 시켜주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학습된 AI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만의 맞춤 AI를 내 기기에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의 발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CES 2024에서 이번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역시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기에 또 파생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나 반도체 칩 관련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연관된 뭐 AI가 파생되고 연관되는 분야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은 종목 고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건희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종목군들은 뭐 다들 너무 잘 아실 거고 관련 네. 종목들 중에 지금 거의 안 오른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네. 다 올라왔죠. 뭐 지금 뭐 3S라는 종목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뭐 거의 다 왔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올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중에 요즘에는 CXL 관련주로 더 많이 이제 알려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좀 볼 텐데 네. 기존에 이제 시스템 온 칩 SOC에서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설계 IP 그다음에 파이 IP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말은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엣지 컴퓨팅을 설계하는 아까 얘기했던 온 디바이스 AR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IP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IP를 가지고 디자인 하우스에서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앞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XL 컨트롤 개발 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컨트롤 IP랑 파이 IP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CXL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뭐 이름에서 근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네. 보시면 알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는 또 저전력 반도체 LPDDR5X 그다음에 이쪽을 개발하는데 개발해서 이제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설계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03.8% 정도 증가할 것, 1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한 348억, 영업이익 또한 12.8% 기록하면서 사실은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이 기대되는 회사가 오픈엣지 테크놀로니까 이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간에 네. 차트 한번 보시면 퀄리타스 반도체에 비해서는 조금 뭐 상승폭은 적었고 오히려 조정은 좀 더 크게 나왔기 그렇네요.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더 나왔죠. 이쪽에서 이제 눌림목에서 산다라고 하면 오늘 정도가 매수의 기점으로 보셔도 시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칩 관련 종목, AI와 연관된 종목들이 뭐 이미 뭐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힘을 받기 시작했죠. CES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잘 선택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찾아보셨나요? 저는 대덕전자를 주목해 대덕전자. 보았습니다. 자, 인쇄로 기판 PCB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스테스, 칩팩 코리아 등 이런 다양한 업체의 인쇄로 기판을 ODM 방식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온바이스 시장의 이제 AI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 고성능 프리미엄 기판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과거에 좀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다가 이런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에 약 부진으로 좀 눌려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것은 이런 고성능 이 BGA 기판 이것을 좀 선제적인 투자를 2020년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FC BGA를 현재 생산 중에 놓여져 있고 이런 고부가 가치 기판을 현재 CPU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하드웨어 쪽이 만약에 부각을 받게 된다면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메이저 즉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조치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기관이 최근 이 12월 말부터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현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틈타서 25,300원 정도부터 네. 24,100원 정도 부근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오늘 당장 사시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좀 시장과 같이 좀 눌려준다면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상승력과 같이 한 2월, 3월 정도에 만약에 반등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3만 2천원 정도를 1차 그리고 돌파된다면 3만 4,9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덕전자까지 치과 관련 종목 체크를 해드렸어요. 이제 또 실적 기반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칩 관련 종목, 반도체 AI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저희가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